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9월 학평 현대시 두 편이 실렸었죠. 그 중에 첫 번째 작품, 다시 봄이 왔다. 자, 제목만 보면, 봄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아,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엇으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바뀌는, 아니면 그러한 바뀜에 대한 의지,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비탈진 공터 언덕 위, 마이너스 맞죠? 푸른 풀이 덮이고, 푸른 풀은 긍정적, 맞죠? 그 아래에 웅덩이 옆 미루나무 색으로 갈라진 밑동도 그러면 역시나 마이너스. 풀은 싹 역시나 플러스. 됐나요? 그러면 제목의 의미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때로 늙은 나무도, 그럼 늙은 나무는 마이너스. 젊고 싶은가 보다 플러스. 봄이 온 거죠. 자, 그 다음.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플러스죠. 오지 않는다는 건 마이너스죠. 근데 그러한 것을 누구나 안답니다.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맞죠?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답니다. 안 좋은 걸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것은 계속된다는 걸 안다라는 거죠. 대지 목다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더디고 나른한 세월 마이너스.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굽은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아, 우리의 무슨 등에? 굽은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또 묻지만. 그럼 이제 굽은 등은 마이너스인데 푸른 싹은 플러스죠. 그럼 이게 돋아야 되는데, 비계처럼 씹히는 달착지근한 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필기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현실에, 뭐 엄연히 말하면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안주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무엇과 같았다? 먼지 낀 풍경과 같았다. 마이너스죠. 그 다음.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자, 중요합니다. 솟아오르고 싶었답니다. 여기서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겠죠? 세차장 고무 호스의 길길이 날뛰는 무엇처럼, 물줄기처럼 직유법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됐나요?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 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즉 자유롭고 생기 있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보세요. 그런 일은 없었답니다.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지 목다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 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엔 윤기 나는 좋은 것 아닙니다. 여기는 동네의 더디고 나른한 세월과 동일한 겁니다.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깊었다? 석탄층이 깊었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마치 화석처럼 굳어간답니다. 부정적인 거죠. 자, 이렇게 보일 수 있고, 자, 여기까지 읽어보시겠어요? 됐나요?
자, 이해와 감상까지. 자, 읽어보셨으면 벽 봅시다. 제목이 벽입니다, 벽. 옆구리에서 아까부터 무언가가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뭐냐? 내려다보니, 시적 화자가 내려다보니, 겉으로 등장은 하지는 않지만, 내려다보니 무엇이었다? 작은 할머니였다. 만원 정동차에서 내리려고, 아, 공간적 배경은 어디죠? 전동차입니다. 그러면 전동차 벽이겠습니까? 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거 사람 맞아요? 서 있는데, 여기 이제 이한 할머니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는 조금 있다가 이 전동차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주변 사람들이 비켜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바로 벽이 되는 거죠. 보면 나와 있죠? 높고 튼튼한 뭐가 되어 있었다? 벽이 되어 있었다. 그럼 이 승객들과 벽은 같은 거고, 결국 약자, 할머니겠죠? 약자를 외면하고 소외시키는 그러한 현실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대상이겠죠. 그래서 할머니가 아무리 중얼거리고 중얼거리며 떠밀어도 뭐 해야 된다, 내려야 된다라고 막 그랬겠죠. 그렇게 해도 움직이지를 않았다. 참 나빠요. 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있는 힘을 다하였으나 태아의 발가락처럼 중요하겠죠? 힘이 없는 거죠. 태아의 발가락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다음 전동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고 닫혔지만 벽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꿈틀거리는 동안 꿈틀거릴수록 점점 작아지는 동안 누가 작아지는 거죠? 할머니가 작아지는 거죠? 됐습니까? 승객들은 빈틈을 더 세게 조이며, 아이, 무서워라, 맞죠? 더욱 견고한 벽이 되고 있었답니다. 됐어요? 그 다음 밑에 핵심 정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이해와 감상까지. 자, 문제도 하나 풀어볼까요? 1번 문제, 공통점 찾는 것 한번 보시겠어요? 들어보셨나요? 자, 저희는 이런 문제 자료들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전선지 이렇게 수록을 해놓거든요.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깨알 같은 홍보를 뒤로 하고 언제나 학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